내가 뉴미디어 산업에서 내 얼굴과 내 목소리와 내 어떤 이 플레이를 팔아먹어서 살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이 23년 다는 아닐 거 아니야. 누가 환갑된 사람을 이거 보겠어.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미디어의 세태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구나 본인의 능력을 뽐내면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이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37이니까 50이라 치자. 13년을 이걸 가지고 할수 있나? 와, 쉽지 않거든. 50까지 하면, 근데 일단 내가 두 가지 걱정되는 건, 일단 50까지 내 몸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일을 하면 쉽지 않아 보이고, 두 번째, 그때까지 사람들이 찾아줄 것이냐. 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당신을 좋아해요, 땡벌. 밉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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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나야. 정말 미안해. 이기적인 그때의 나의 약속을 정하고 그날이 왔어. 신경 써서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고, 널 만날 때와 다른 느낌에 설레임을 안고 집을 나섰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야, 컴온 고양이. 내려 내려 검은 고양이 내려.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복차네 꼭 가득한데. 하얀 내 맘에 지난날 우리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아끼듯 다시 내게 돌아오는걸. 와우, 예, 와, 땡큐.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2007년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예. 네, 그 당시 뭐 38년생이니까. 그래도 나이가 많아요. 많죠. 예, 많죠. 이 선박 몰래 뒤로 가서 이 남자를, 김군을 두 손으로 잡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빠뜨려버린 거예요. 거지. 예. 그래서 다시 그 배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에 있던, 그 배에 있던 학갓대,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밝혀지지 않은 도구로 여러 가지 배에 있었던, 네, 그런 도구겠죠. 이 남자를, 김군을 힘껏 내리칩니다.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팔, 그리고 양쪽 다리, 여러 번 내리쳐요. 그리고 또 찍어버립니다. 또 밀기도 하죠.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익사로 사망하게 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남자친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김군을 죽였어요. 손으로 추양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반항하죠. 당연히 저항하죠. 그렇죠. 예, 손을 차면서 격렬히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손으로 가슴과 다리 부위를 움켜쥐고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또 기어오려고 하자 또 뭐 내려치고 예. 밀고 그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역시 익사로 사망하게 해서 살해했다. 숨진 조 씨가 핸드폰을 빌려줬고 배에 타기 전에요. 전에 아무 일 없을 때. 그래서 이거를 빌린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전화 걸고 예, 30대 여성이었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준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배에 탔다가 변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싸움이 발생하기 전으로 보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남편에게. 에게. 조 씨가. 아, 아, 조 씨. 왜냐면 아! 가장 직전에 그 통화한 거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왜냐면 통화를 못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막 이렇게. 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저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네.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야, 그래도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기지를 네. 발휘하긴 했구나.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아, 이거는 완전히 미궁이죠. 네, 이게 없었으면 잡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범행을 저질러가지고 살해해가지고 죽인 건데 아니, 오정근이 죽였으니까 죽었지.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를 운이나 팔자서관으로 돌린다. 아까도 보니까 뭐 완전히 이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네. 게다가 뭐 복장 상태를 탓하는 듯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인명경시 성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재범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크다. 교화 개선 가능성 찾기 쉽지 않다. 어렵다. 결국 아무리 엄격하게 사형 선고 양형 기준을 좀 적용을 하고 이거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거를 아무리 이게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오정근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있고 옆으로 이제 웅크린 자세로 누워 있었어요. 1심 재판. 자, 이게 1년 만에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이 아들 신고한 구조를 요청한 119에 전화를 한 노 씨. 예, 63세 아들 노 씨. 노 씨가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모친을 죽였다. 낙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넘어지거나 막 계단에 걸려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폭행입니다. 특히 왼쪽 안구 출혈, 외력이 가해진 것이고요. 누군가 여러 번 때린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릅니다. 이 최종민 교수가 의견서를 이미 냈어요. 결국에는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근데 이 먼저 얘기해 주신 이 그 부검의 얘기로 봤을 때는 네. 넘어져서는 이럴 수 없다. 그럼 네. 피부도 이거는 분명히 그렇죠. 여러 번의 어떤 충격이 네. 가해진 거다 그러는데 정반대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전문가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그러니까요. 있나? 그러니까요. 또 두 분 다 굉장한 권위자이고 그러니까. 전문가이고 뭐 실력을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누구 한 명 뭐 초심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예, 완전 전문가들끼리야. 근데 그럴 수가 있나? 경중의 차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몸이 넘어지면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게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다. 아니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네. 방어원도 없다 그랬잖아요. 방어원이 없죠. 나는 이게 방언이 없는 네. 게 좀 이상했거든요. 방언이 아니 아들이 때리는데 그러면 아들이 때리니까 맞아야지 네. 그런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들의 네. 의견이 이렇게 상반되면 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심 판결. 2심의 결론은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형량이 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이게 네. 오히려 이게 더 설명이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늘었어요? 징역 10년. 늘었네? 네. 6년에서 10년으로? 네. 억울하다는 안 때렸다는 피고인 아들의 이야기는 이유 없다. 배척. 그리고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라고 했던 검사의 항소 인정. 징역 10년. 그래? 올라가 버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판결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묶어서 말씀드립니다.